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 지수는 거의 2% 가깝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HLB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전체 투자 심리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다우지수도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양시장도 이렇게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더 커진 상황인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로 지수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상승하는 업종 눈에 띄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료 업종이 오늘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 잠시 후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에서 가장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HLB 관련 이슈부터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LB 오늘 하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HLB 글로벌, HLB 제약, 그리고 HLB 생명과학까지 오늘 일제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어제 주가 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의 주가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HLB가 장중에는 10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12만 9,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13만 원대까지 진입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하한가 기록을 했고요. 그대로 하한가에 가격 묶여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6만 7,100원대의 가격이 묶여 있는데요. HLB의 리보세라닙과 칼렐리 주마비 이 FDA로부터 보완 요구서 서한을 받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시장 HLB 하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1월부터 3월까지 HLB 간암치료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양곤 회장이 우리는 자신이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면서 HLB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왔는데요. 그렇다면 세부적인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실까요?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것은요, HLB의 글로벌 특허권을 보유한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 암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곳을 공급을 차단해서 암을 사멸시키는 그러한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닙과 병용요법인 칼렐리 주마비 조합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첫사례입니다. 그런데 진양곤 회장이 이 HLB가 FDA로부터 승인이 불발된 이후에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보세라닙은 문제가 없다라는 스탠스를 아주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의 항서제약의 칼렐리 주마비과 관련된 답변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화학과 제조, 품질관리 실사 과정에서 이미 항서제약은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지적받을 문제 해결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진양곤 회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칼렐리주마비의 문제 수정을 보완한 후에 다시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진양곤 회장이 밝혔는데 다만 투자 심리는 그대로 꺾였습니다. 하한가 그대로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볼 때 HLB 이슈만을 가지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이슈도 있는데요. 오늘 긍정적인 이슈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미국의 신규 바이오 보안법이 15일자로 하원을 통과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실 하원 통과 이후에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좀 절차들은 남아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규 바이오 보안법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HR 833 법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중국의 특정 바이오 기업들과 계약, 대출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국의 특정 바이오 기업들이라는 것은요. 우시에텍 그리고 우시 바이오 로직스 등과 같은 기업들인데 특히나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빈자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느냐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글쎄 통과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중국의 CDMO가 다른 생산처로 전환하는 데 최대 8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암 환자들의 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 통과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측에서 법안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JP모건, TD코엔 등 측에서는 법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이
이에 따라서 한국증권사에게서는 국내 CDMO 업체들에게 사실상 중장기적인 관점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현재 CDMO 비율이 5.5%밖에 되지 않지만은 앞으로 10년간 이 비율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이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짧은 호흡으로도 또 한 가지 이벤트 있습니다. 바로 아스코인데 미국의 세계의 3대 암마케로는 AACR, 그리고 ESMO, 그리고 아스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이 아스코가 개최가 됩니다. 개발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 계약 체결이나 기술 이전과 관련된 빅딜 성사 가능성이 사실 한국 기업들에게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아스코의 주제는요, 환자와의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기업들 여럿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유한양행, 미가켄바이오, 그리고 HLB입니다. 물론 HLB가 FDA로부터 간암치료제에 대한 승인이 불발되긴 했지만 이번 아스코에서 칼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1차 치료와 관련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심리는 다시 한번 반전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레이저티닙 마리포사 임상과 관련된 연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미가켄바이오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ADC 개발과 관련된 화두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미가켄바이오가 ADC 개발과 관련된 연구 내용을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바이오 이슈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관련 식품주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식품주 흐름 정말 강력합니다. 삼양은 오늘 뭐 상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빙그레는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승세가 강력한데 얘는 단연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식품 관련된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호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삼양부터 확인을 해보면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해외 매출이 83%가량 증가 한 건데 이 삼양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시피 글로벌 시장 인기에 힘을 입어서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외식 물가 상승 때문에 이 집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가공식품, 식품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먼저 체크를 해보면 단연 이 삼양식품에서는 불닭볶음면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이 불닭볶음면 인기 때문에 국내 라면 업계 1위를 차지했다, 1위 자리를 다시 빼앗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양식품이 단순히 국내 식품뿐만 아니라 글로벌 라면 시장을 해서 점유율을 정말 빠른 속도로 엄청난 비중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주요 유통 채널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수출 지역까지 점차 강력하게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K라면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고 K라면의 인기가 식품주 전반적인 흐름을 특히나 수출 쪽 측면에서 좀 증가시키고 있는,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도 뭐 호실적 보이고 있습니다. 시대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7.5%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글로벌 성과도 상당히 뛰어나고 있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성과로 보여지면서 호실적 기록을 했고요. 대상 역시나 영업이 91.5% 증가했습니다. 그 상승폭, 성장세가 상당한 상황인데 K푸드 인기에 힘입어서 지금 롯데웰푸드, 동원 F&B, 그리고 오뚜기, 오리온까지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 상황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호실적 덕분에 오늘 식품주 흐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단연 이 K푸드의 인기 불닭볶음면에서 라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다음 도표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면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식품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해외 비중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주가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외국인의 유입,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부분에서도 실적이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입이 또 유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성장세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2분기 그리고 하반기를 고민해 볼 때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은 우려감을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라면 섹터는 그 원자재 부분이 뭐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 하반기에 라니뇨의 영향으로 이 식물 가격이
제품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고 최근에 운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면서 이 수출에 좀 크게 의존을 하는 섹터에서는 조금 식품 가격 상승을 인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단연 가장 큰 화두로 꼽히고 있는 건 코코아 가격의 상승이죠. 롯데 웰푸드에서 먼저 이 12%가량의 식품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 만큼 단순히 이 초콜릿의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우려하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 기후플레이션의 이슈로 국제 올리브 가격이 먼저 인상이 됐습니다. 1년 새 40% 넘게 상승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 국내 식품업계에서 올리브유 가격을 평균 30% 이상 상승을 했고 기름을 사용하는 식품들 가격들도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좀 체감 물가로 빨리 다가올 수 있는 이 치킨 가격도 오를 수 있다라는 위험까지 더해진 상황이어서 이러한 가격의 인상이 우리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이 가격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해달라, 좀 물가 안정을 협조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좀 강력하게 기후변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 식품업계에서 어떻게 소화가 하게 될지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떻게 계속 이어지게 될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닭볶음면의 사실 위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스프를 만드는 S&D와 같은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커피 원두 가격도 오르면서 관련된 한국 맥놀티와 같은 이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